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맛있는데 살도 빠지는 또 다른 양배추 요리입니다. 재료들을 썰어줍니다. 양배추입니다. 얇게 채 썰어줍니다. 채 썰고 난 뒤에는 물에 담궈줍니다. 그 뒤에 세척해주세요. 당근을 썰어줍니다. 얇게 채 썰어줍니다. 다음 깻잎을 얇게 채 썰어줍니다. 계란 4개에 소금을 쳐서 섞어줍니다.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계란 지단을 부칩니다. 필요한 만큼 반복하여 작업합니다. 다음으로 당근을 볶아줍니다. 계란을 얇게 썰어 지단을 만들어줍니다. 김밥김에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올려줍니다. 재료는 욕심내서 올리지 않습니다. 터질 수 있습니다. 돌돌 말아줍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김밥처럼 싸줍니다. 이번엔 지단을 채 썰지 않고 재료를 부친 계란에 싸서 말아 보겠습니다. 더 말기 쉽습니다. 이제 썰어줍니다. 간단하고 가볍고 다이어트도 되고 정말 맛있습니다. 스리라차 소스에 찍어서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지만 김밥이 먹고 싶을 때는 꼭 해서 드셔보세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